14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숙종이 어디 옳은 결정만 하였겠는가.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치기 어린 결정에 주변에는 많은 슬픔이 피어났다. 그중 두 번째 부인 인현왕후 이야기를 해본다. 숙종의 세 번째 부인 희빈 장씨가 아들을 낳아 왕의 애정을 독차지하였고 후손을 낳지 못한 인현왕후는 궁에서 쫓겨나게 된다. 시간이 지나 숙종은 후회를 담은 편지를 보내 그녀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고 인현왕후는 입궐 후 5년 만에 죽음을 맞게 된다. 이후 숙종은 이곳 서원흥에 인현왕후의 무덤을 만들고 그녀의 오른편에 자신의 자리를 남겨두어 사후에 함께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럼 이제 숙종이 인현왕후에게 후의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를 노래로 만나보자. 꿈속에서 그댈 만나면 내 옷을 부여잡고 눈물을 피우듯 들리는데 그대의 모습에 잠에서 깨 예 인연을 다시 이르려 자나깨나 생각하고 내 있으며 함께 할게요.